추운데 갔다 예. 올게요. 예. 어. 근데 그 추운데 그 저 단돌이 예. 단돌이 잘 치고 있어요. 그럴게요. 예.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비가 와요. 어쩌죠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우리 조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그래. 비 맞고 가야 되는 거야? 이따 날씨 좀 뭐 볼게요. 잘 됐죠 뭐. 그럴까? 한라산 눈 오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한라산 눈 구경할 수도 있으니까. 눈 보고 올까 그러면 우리? 한라산 눈 구경.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오늘. 갑니다. 예, 네. 출발. 아유 우리 신 선생님 비 오는데 세차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 안 해도 닦고 그랬지. 자동으로 닦이는데.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차가 싫어했대. 그래서 닦았대. 차가? 예, 차가. 네. 싫어했다고요? 어, 저기 청소해달라고 그랬대. 아, 그래서 청소. 마음이 생기다. 선생님 도착했어요? 어, 도착했다, 도착했어. 비가 와요, 어쩌죠? 비 옷 살 수 있으면 사줘, 스님. 나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는데, 춥겠는데, 이러다가. 황 선생님 어쩌죠? 제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어, 비상용. 여벌 옷이 있어요? 여벌 옷을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나 양말도 거의 안 신고 나 짧은 거 하나 입고 왔는데 어쩌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내려봅시다. 양말도? 아니 이번에는요 사실 사탈밤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신발도 다 나 신고 왔거든. 근데 갑자기 한라산에 오게 됐어요. 야 오늘 올라가는 사람 있을까? 올라가는 사람 많은 거 주차장 꽉 찼잖아요. 이미 주차장 꽉 찼잖아요. 맞네. 조용할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또 우중 등반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 저기 거기 갔을 때 그 어디야 원주옥 쪽에서는 좀 눈을 좀 만났었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네. 보살님 비옷 산대요? 비옷 샀다고 합니다. 아유 갑시다 그럼. 예, 예. 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한라산 탐방로 입구입니다. 황 선생님, 네. 우리 이제 출발하나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아, 그래. 시간이 네. 지금 시간 6시 43분. 6시 43분? 산타나극에서 출발합니다. 예. 네. 비 맞고 가나요, 우리? 네. 다행히 위에 눈은 안 온답니다. 눈이 안 와요? 네, 위에. 근데 황 선생님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출발하시죠. 예, 네, 갑시다. 예, 네, 출발. 출발. 나이키를 안 가죠. 캄캄해서 아직 하나도 안 보여요. 조심해서 가세요. 돼 있네요. 자, 저희 지금 우리 현주 씨하고 황 선생님하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예상하지 않게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비 옷 사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 차 주신 분 그 차에 우산이 있더라고요. 우산 쓰고 가니까 괜찮네요. 빗소리 들리면서 좋아요. 아유, 황 선생님, 우리, 얼마나 온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 힘들어요. 귤이라도 하나 먹고 가요. 아, 예. 아, 잠시 숨 좀 돌려요. 예. 예. 대나무 너무 이쁘죠? 예. 아주 꽃이죠, 꽃. 예. 비가 오니까, 예. 빗소리가 너무. 아, 운치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쁘다, 빗소리가. 현위치
여기 와 있어요. 55분 선판악에서 한 1시간 온 것 같은데. 예? 네. 알죠? 그 선생님. 맞네요. 예. 55분. 55분 왔네요. 우리 설밭 대비소까지 지금 얼마에 남았어? 25분 남았어. 1.5km. 갑시다. 비가 그칠 듯 하면서 또 다시 오네. 예상한 일은 안 일어나고 예상하지 않은 일은 일어난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그러면 황 선생님 얼마를 더 가야 돼요? 1950m니까요. 예. 950m 들어가야 됩니다. 950m. 맞죠? 하프 마라톤 정도라면서요. 예, 예. 갑시다. 예. 총 연장이 9.3km니까. 9.3km. 9.3km예요? 예, 왕복 18km. 왕복 18.5km. 예. 아휴. 갔다 올 수 있겠나 모르겠네. 비까지 와서. 아,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예.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양말도요, 좀 얻어 신고요. 황 선생님이 양말도 주시고. 맞아요? 머리 엄청 같은 거 나와. 예. 봐요. 아, 맨 눈으로 보면 예쁜데 카메라로 보면 안 모르겠어요, 그죠? 카메라 닿으면 잘 안 보여. 그럴까요? 다 무슨 유니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다들 비옷을 사가지고. 감독. 야. 맞네. 황 선생님 감독이다. 예. 네. 속밭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속밭 대피소. 속밭 대피소. 이제 다음에 또 도착지는 어디예요? 한라산 정상입니다. 진달래밭 대피소. 진달래밭 대피소죠? 진달래밭. 그거 얼마 걸릴까, 거기까지? 거기서. 예상시간. 2시간? 어? 2시간? 2시간? 2시간 안 걸릴라나요? 몇 킬로 남았지? 모르겠어요. 여기! 2시간 반 정도 하면 갈 거예요. 2시간 걸린다고 치자, 2시간. 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사람 술 냄새가 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먹고 온 젊은이들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얼른 갑시다. 우리 네, 이제 본인은 몰랐죠. 네. 옛날에 마셨을 때 몰랐죠. 그런 냄새. 알죠. 알았어요. 본인도 냄새 나는 걸 알아요. 알아요? 네. 아는데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다른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먹어요. 맞아요. 갑시다 우리는. 네. 군대 갑시다. 출발합시다 우리. 두 시간 또 갔다가 잠시 쉬지 뭐. 아, 황 선생님 콜라비 드셨어요? 우리 현주 씨랑 나랑은 사과 하나씩 먹었는데. 아이고, 사과 하나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이제. 봐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나 봐요. 얼른 가요, 그러면. 우리 12시까지는 갈 수 있죠? 10시까지 갈 수 있죠.
지금 여기니까 현위치가 48분만 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왔네요. 참 좋아. 계단이 너무 많아요. 나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우산 주세요. 야,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워밍업을 했네, 북대에서. 북대리? 북대. 북대리. 어우. 맞아요? 아, 쉬면 더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요. 이게 계단이 도대체 몇 개예요, 이 계단이. 세면서 가세요.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쉬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립대요, 쪽이고. 아, 비가 많이 오니까. 앞으로 한 시간 반요? 두 시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숨 좀 돌리고 땀 좀 닦고 가야지. 쌀쌀한데. 오. 황 선생님, 우리 정상에서 소통 방송 할 거예요. 정상에서 갈 거라고요. 어디를 간다고요? 정상에서 실방 한다고요. 실시간 방송. 아, 실방. 저는 목소리로 출연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다, 둘 다 목소리 출연할 거라. 한 사람 좀 나와요. 저는 손만 나올게요, 손. 오케이. 여기서 실방, 실시간 1500m 지났는데 이제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휴, 이렇게 추웠는데 이제 따뜻해지게 올라와 살았어요. 여기가 이제 해발 한 1700 되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1시간 20분? 20분? 1시간 10분. 1400. 그래, 맞아요. 제가 먼저 일단 갈게요. 예. 천천히 올라오세요. 예, 예. 예. 그쳐가지고. 음무가 짱이. 아, 이제 슬슬 올라가자. 한 시간 더 올라가면 갈 것 같은데. 고산에 있는, 고산에다 살 수 있는 나무들. 이게 비가 오다 그치니까. 아휴, 고산 나무들이 쓰러진 게 많아요. 저희들은 여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여기는 햇살이 비쳐요. 한 30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시향산에서 내려갈 때 시작부터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시향산의 끝에 1900m니까 1980이니까 한 80m 정도 더 올라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올라가는 길이 돌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정상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상인 것 같아요. 길이.
지금 현재는 저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뒤에 약간 좀 몸 상태가 약간 그거에서 약간 간식 드시고 올라오신다 그래서 저 혼자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비가 그쳐가지고 아이고 정상이 보이는데 이거 몇 걸음이 힘드네요. 야들도 그래. 저기들 여기 우리가 반짝반짝 이쁘잖아, 그죠? 네. 응. 너무 이뻐요, 까마귀. 네. 백로는 저리 가라요. 까마귀 인물 보면은. 봐라, 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딱 가능하잖아, 그죠? 물이 저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 갈까요? 갑시다. 예, 예. 좀 잠깐. 아. 방을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겨울 나무인데도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어요. 예. 이 연륜이 쌓이면 이렇게 멋있어요. 아, 그래, 멋있어요, 진짜. 사람은 연륜이 쌓이면 멋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 오늘 진짜 최고네요. 이렇게 편하게 이게 해가 났다고 길이 이제 어느 정도 말랐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니기에도 뭐 덜 힘들고. 여기 뭐 올라간 사람은 거기 그냥 바르게 쳐버릴게. 아 그래요? 못 올라가겠다 쳐버릴게. 아 그렇겠네. 위험하잖아. 거기서 나중에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두워지면.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 한라산이 나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올라가가지고요. 네. 고맙더라고. 아 부처님의 흔적이죠. 아 진짜. 그리고 아 신선생 날 잘 잡더라. 내일 가야 된다잖아. 날 잘 잡더라고. 그 신의 날이라 하잖아 오늘이. 근데 오늘 우성물이 왔나 보네. 아, 화장실인데 안에 화장실이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진달래 대피소. 진달래 밭 대피소. 보살님, 예. 내려갈 때 왜 이렇게 안개가 이게 또 이렇게 이 안개가 아니고 구름 같아요 구름. 아유 이거 구름이에요 지금. 추워요. 얼굴에 이 물방울이 느껴지잖아요. 아유 왜 이래? 햇살이 있다가 또 막 안개 꼈다가 이. 아니에요 스님 이거 우리 구름성을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선이야? 거기니까. 어. 신선이죠? 그런가 우리 신선인가? 구름이 지나가고 네. 우리 힘들어요. 어때요? 오늘 좋아요. 아까 올라갈 때 조금 힘들었는데 햇살도 보고 또 우물 조 있게 우물 쪽을 걸리는 걸 언제 누가 주니까는 쟤들 봐라. 받아 먹으면서 싸운다 저들끼리. 맞지? 너는 비붙어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알겠나?
야, 너무 많이 모였는데. 저 위에 정상에 있는 까마귀까지 다 오겠는데. 이러다가. 야, 얘들 웃긴다. 알맹이는 딱 선생님, 황 선생님, 우리 어찌 됩니까, 하산이? 이제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더 걸어야 돼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몇 킬로? 3.5킬로, 4킬로. 4킬로? 네. 그럼 1킬로에 30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이 잘 흐르는데, 야들. 그때 벌써 아마 정신 먹을 텐데. 당신이 밥 먹으라고 안 했으면 아마 거기서 내려갔을 것 같아. 내려갈 때가 그 조용하네요, 그죠? 이제 시간이. 네. 우리 뒤에 사람도 이제 많이 몰려오잖아요. 아, 그래요? 마, 벌써 아마 그 대피소에 사람들 많았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한적하고 좋네요. 이제 파란 하늘 좀 보여요. 잘 도착했습니다. 4시 43분에 도착했고요. 출발할 때는 6시 43분에 출발해갖고 총 우리가 산탄 시간이 10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선생님하고 현주 씨도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찍는 거예요? 스님 찍는 거예요? 나를 찍고 있잖아요. 아, 전 또 못생긴 얼굴 나왔고 싶어요. 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인사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제주도 집에 나왔습니다. 스님, 이거 잘못됐다. 왜요? 2020년인데 2002년으로 돼 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사련이 숲길이에요, 여기가? 아, 저 안에. 사련이 숲길 입구. 아, 입구구나. 근데 왜 우리 아침에 일찍 온다고 이거 못 봤을까요? 캄캄했죠. 비 오고 캄캄했으니까. 맞네요. 어? 지금 찍고 있었구나. 소리. 괜찮아요. 지우면 돼요. 이야, 멋있다. 카메라 화면이 더 멋있네. 그러니까요. 실제보다. 맞죠. 이거는 카메라 더 멋있네. 괜찮으세요? 이제 몸이 컨디션들이 어때요? 한 10시간 탔는데 우리가. 힘들죠. 힘들죠. 맨날 등을 놀다가 이렇게 운동 많이 했는데.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저는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예. 어느 정도 예상한 것보다는 좀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냥 저는 우리 저기 황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이번에 황 선생님 현주 씨 덕분에 아주 진짜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비 온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준비해온 게 쓰임새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양말을 안 주셨으면 저는 이번에 동상 걸렸을 겁니다. 동상. 양말 그거 새 거거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 집에서 쓰십시오. 안 주셔도 되는데요. 네, 그냥 혹시 또 나중에 등산하실 때. 알겠습니다. 제가 쓰던 게 아니고 새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 신 선생이 네. 고구마랑 뭐 감자 쪄놓는 날에 내놓았을까요? 해놨다고 했으니까 뭐 했겠죠. 그랬을까? 네. 잘 하시잖아요. 맞나? 잘 하시죠. 현주 씨 생각은 어떠세요? 신선생님이 맛있게 쪄놨을 것 같아요. 뭐 또 마트에 가서 사와가지고 뭘 새로운 걸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큰 바람인가? 기대가. 너무 기대가 커요, 그거는. 아니, 이제 뭔가 하나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건 성악설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성성설 신선생님 봐요. 내면에서 시키면은 딱 세차 해놓고 그러잖아요. 기대돼요. 기대돼. 기대하지 마라. 그 뭐. 마트에. 신선생 음식 같은 걸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음식을 가지고. 장난칠 줄 모르시는 거야. 그 친구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과일만 사다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과일을 좀 더 사놨던. 과일을 사다 먹었다고요? 아니 사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본인만 먹으면 미안하니 좀 더 사놨겠지. 오면 먹으라. 포도? 아니 거기 마트에 있었던 게 뭐? 우리 과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 집에 아, 과일이 반이 아, 저것도 왔잖아요, 참. 우리 과일이 왔잖아요, 아, 지금. 왔잖아. 살 일이 없네. 그러네. 안 샀어요. 내가 착각이네. 단감하고 역시 성악설이 맞아. 단감하고 사과하고 왔어요. 그리고 고구마, 호박, 감자 다 왔잖아요. 안 사죠, 그 친구. 있었네. 신선생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갑니다. 혼자 있다가 이거 준비했어요? 예. 아유, 고마워요, 신선생님. 플레이트가 진짜 끝내주네요. 그 냉장고에, 그, 저기, 우리, 그, 된장, 그, 해놓은 거,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예? 네. 산 타고 오니까 이렇게 진수성 잘 해놨어요. 어, 힘들어. 밥 먹는 것도 힘들다, 오늘은. 식사가. 아, 맛있겠다.